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이라고 할까? 그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 어떤 모습이 참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이 조금 이상하죠? 어디가 이상한 거냐면,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유다지파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의 그 동년배인 갈렙, 그리고 그 갈렙의 그 본문에는 아우로 되어 있는데, 온니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 가문은 그나스족이라고 해서 원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닌데 출애굽할 때 어느 시점에선가 따라오게 되더니 유다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다 족보의 편입이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죠. 근데 편입은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어떤 지분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권리가 없이 그냥 따라간 것인데,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도 그 땅을 나누어 받고 자기 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분깃으로 그 땅을 받을 자격을 가진 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15장의 그 지난주 본문과 사사기 1장의 사건, 그래서 갈렙과 온니엘 사건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그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배분받는가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스트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단순한데 그 가족의 그 족보들,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어떤 가문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가문들이 할당 제비 뽑아서 할당 받은 영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뭐 실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50년마다 한 번씩 신년이 와서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하려면 구약의 성경 본문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야, 여기는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선조가 물려받은 거니까 여기를 돌아가야 돼, 여기를 돌아가야 돼. 그런 행사를 50년에 한 번씩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령이 내리니까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탄생 때에도. 그러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왜 갔느냐 할때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에 제비뽑기를 해서 그 가문에게 땅이 주어지고 그걸 대물림 하다가 보니까 그 룻과 보아스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그 호적을 해야 될그 분깃, 그러니까 족보에 보장된 자기 땅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베들레헴에 가서 그 호적을 올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냥 옛날에 그랬다. 지금 시대는 왜 의미가 없냐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혈통과 전통을 사실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유대교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요 구약 시대로부터 정확하게 계승된 그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지파가 구분된 것도 아니고 없어진 지파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기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서 기록하고는 아주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미디안 족속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 사람이니까 넓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지만 이삭의 야곱의 그 혈통은 아니니까 거의 반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사사기에도 보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미디안 족속은 그 이스라엘 족속과 원수지간인데 그 중에 미디안 자손들 중에 겐의 후손은 이상하게 편입이 된 거예요. 그 계기의 첫그 성경의 명확한 기록은 바로 출애굽 시대고 바로 요 부분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들이 어디에 와서 거하냐면은 하필이면 유다 황무지에 와서 거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시므온도 가서 유다와 함께 거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사기 1장 16절 17절을 보고 그다음에 성경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유다 지파는 참 독특한 그릇이다. 포용력이 굉장히 좋은 지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을 유다 지파로 받아들이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중심되는 그 가족, 그러니까 이 다윗을 거쳐서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 줄기를 형성하는 굉장히 가장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생라합이. 그다음에 직업이 사실은 기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 창녀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의 창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천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큰 문제 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다룬 것처럼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문제가 뭐냐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10대가 흘러도 20대가 흘러도 100대가 흘러도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 여자 따질 것 없이 모압이라면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만큼은 그리고 너희들에게만큼은 예수 믿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 구원의 문은 너희들에게만큼은 닫혔어. 이렇게 못 받고 선언한 그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과부를 보아스가 아내로 받아들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모함도 이런 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재산을 포기해가면서 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 안에 받아들였고 이렇게 겐 사람도 받아들였고 가나안 사람도 받아들였고 모압 사람도 받아들였다. 이게 굉장히 그릇이 남다르게 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할때 믿고 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보고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믿고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완성하고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좀더 넓게 보면 이거예요. 믿음의 행동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라고 하는 그 외형으로 나타나기 전에 믿음의
태도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 믿음의 태도 이전에는 그 믿음의 품격이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속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지역,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가짐에서 믿음의 태도가 나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치 영혼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도록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믿음을 쥐고 있어. 이렇게 평가 내리는 것보다 더 훌륭한 건, 그야말로 그 영혼은 믿음이 꽉 차서 믿음이 영혼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믿음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러한 어떤 품격이 유다지파에게는 이것이 기본적인 문화로, 그리고 완벽하게 영혼이 장악하지 못하더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유다지파에 계속 있어 왔고, 믿음의 가문으로 인정받는 데에서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결론은 피상적인 결론입니다. 유다지파라는 그릇이 굉장히 커서 누구도 수용하고 수용하고 수용하고, 이게 피상적인 건 뭐냐면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보여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겐, 모세의 장인 겐이라고 하는 이 족속, 이 겐, 그러니까 겐 족속이 유다지파 안에 정착하는 이 과정과 그 중간중간의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주겠다 하신 곳으로, 그곳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요? 그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이죠. 요대로만 하면 처남이에요.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릴 건데, 그러니 너희는 우리와 같이 가자. 요 29절만 읽어보면 마치 모세가 이 처남한테 인심 쓰는 것 같죠? 선심을 크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테니 너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 너희에게 잘해줄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호밥이 그 얘기를 돼,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자 31절에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이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요 31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될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그 진술에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진칠 것인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마을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군대를 조성할 것인지, 육성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오직 믿음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짜고짜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유일한 답변이고 다른 어떤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도록 성경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이것을 해도 믿음으로, 저것을 해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갈 건가? 진을 어떻게 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어떻게 그 주변을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이 백성들이 나아갈 곳에 어떻게 미리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할 건가? 믿음으로 하긴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떤 전략으로 할 거냐? 어떤 방책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조직화하여 일을 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요령 있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31절에, 자, 모세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나갈 것인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준복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호밥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줘. 우리의 눈이 되어줘. 우리가 어떻게 진을 치고 나아갈지.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와서 좀 해줘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 32절에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6절 17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하면서 이 사사기에 그 사사기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장면 과정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이 여호수아서 15장과 같은 맥락의 저술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장인인 이 겐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의 장인의 그 혈족들이 유다지파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어요? 모세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중에서도 그 처남인 호밥의 그 자손들이 들어와서 유다지파 사이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유다지파가 그릇이 무조건 커가지고 오겠다는 사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모세가 붙잡았는데, 그 유다지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겐족속이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잘 간직했는지, 이 정착으로부터도 약 350년이 지난 뒤에 성경에 다시 한번 이들의 이름이 또 거론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을 할 때에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하지요. 그 얼핏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럴 때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공격할 때에 미리 사자를 보내서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바로 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겐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은 아말렉 족속에서 떠나라, 분리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한 말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 즉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선대하였으니 이제 우리도 너희를 선대하니 이제 전쟁 기간 중에 아말렉 족속과 섞이지 말고 분리해라라고 해서 아말렉 족속이 죽임을 당할 때에 겐 족속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할 때에 이 겐족속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그 유다지파가 사는데 유다가 정복하지 못한 황무지 어디에 뒤섞여 살면서 아말렉족속하고도 뒤섞여 사는 게 아니라 유다지파의 족보에 편입이 되는 과정이 이제 서서히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좀 나타납니다. 그 호밥의 그 자손,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인 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가나안 왕인데, 그 중에 가나안 족속 중에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중에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전쟁을 할때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와 합세하여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대적해서 싸울 때에 다볼산 기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도망을 가서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장막에 숨어 들어가서 그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쫓아와 가지고 여기 누구 이리 도망오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없다 해다오. 그러자 그 장막의 그 주인의 아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푹 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뢰가 가고 믿으니까 아주 깊은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아예 말뚝을 받아서 죽여버립니다. 시스라를. 그 사람이 그 뭐냐면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예요. 근데 이 헤벨이 누구예요?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4장 이 혼란한 시대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애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겐 사람의 후손이구나 이거를 기억을 해두고 성경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그 야빈을 이스라엘에게 패배시킬 때에 이겐 사람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호밥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사사기 4장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또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 알지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히시사 모든 환난,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의 손으로 도우시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주 간절하면서도 아주 필요한 기도를 할때요 야베스의 기도로 최근 한 10년 전부터 유명하게 알려졌는데 그 이름 야베스가 겐 족속의 후예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거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 다윗 왕가 전후로 해서 어떻게 가문이 나누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족보를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족보. 그러니까 역대상 4장은 족보를 쓰는데 유다 지파의 족보를 쓸때맨 위에 어떤 족보를 쓰느냐면은 메시아의 족보를 씁니다. 메시아의 라인을 쓰고 그 밑에다가 그 유다로부터 파생되는 방계 가문들을 쓰다가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가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 유다 지파의 족보에 나올 때 희한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족보를 쓸때 누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하는데 야베스만큼은 유다 지파에 들어가지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역대상 4장 여기 말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름이라면 그 가문에서도 그 이름은 반복해서 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지파의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누구가 아니고 원래 이방인인데 어떤 다른 이유, 아내가 유다지파 사람이든 누군가 결혼하면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유다지파의 족보에 등재는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야베스가 뭐냐면은 이 겐족 속 사람이라는 거야. 이 겐족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대상 자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가문, 야베스로부터 시작하는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은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제 등장하는 거냐면 그 아합 시대에 레갑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가문을 쓰러뜨릴 때에 아합이 자기 병거에 태운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 그래서 아합 가문을 쓰러뜨리는데 쓰여졌는데,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척결하는 데에 크게 협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요나답이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꾸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쫓아가고 여러 가지 그 아세라 목상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요나답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첫째,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마라라고 하는 게이 신약에는 뭐랄까 연구를 해보면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그 시대를 보고 우상 숭배를 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게 이게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갈짓자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게 오락가락하고 하나님한테 매맞았다가 회개했다가 오락가락 이거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마라 하면서 당시에 이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때술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바알 숭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고 그 비슷한 것도 흉내내지 말라라는 뜻인 겁니다.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장막을 치고 살아라. 집 짓고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집을 짓게 되면 정착 생활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안정과 안전 그리고 재물을 쌓아두고 지경에 이 집에 그 재산의 지경을 넓히는 데에 마음을 두게 된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 안정된 직장, 안정된 재물 이걸 추구하다가 보면 점점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재산 쌓지 말고 문화를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저 순례자로 살아라. 어디에 뿌리를 내릴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막을 치고 살아라와 더불어서 농사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농사 짓지 마니까 뭐하고 살아야 돼요? 유랑 생활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해야 돼요. 아벨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미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제 정착을 하는 데에 길들여지는데 요나답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시대에 역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답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레갑입니다. 그러니까 레갑은 다시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이세 가지를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뭐냐면, 자, 유목 생활을 하고 집을 짓지 않으니까 목욕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딱 봐도 이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난하게 유랑 생활을 하는 그지들. 그다음에 이게 원래 혈통이 히브리 유대인들 혈통이 아니고 이삭의 혈통이 아니고 야곱의 혈통이 아니니까 주변에 야곱의 혈통들이 그 우습게 보는데 재산도 없이 유랑 생활을 하지 술도 안 마셔 어울리지도 않아. 농사를 지어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주변하고도 이게 친해지는데 그냥 친해질 만하면 떠돌아다녀. 그러니까 잊혀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잘 못해요. 그런데 레갑이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즉 350년 뒤에, 요나답 레갑으로부터 350년쯤 지난 뒤에 예레미야가 갑자기 레갑의 후손들을 찾아 후손들을 불러더니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선지자의 명령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거를 마시라 딱 그러니까 아, 못 마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안 마시냐 그러니까 요나답의 아들 레갑 우리 선조가 이세 가지를 지키라라고 해서 우리는 지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칭찬하지요. 얼마나 왜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정신으로 지켜야 된다. 아니 이 포도주를 왜 마시지 말라고 해놔? 이거 굳이 마신들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내 자식이 편하게 사는 거를 원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내 손주가 좀더 편하게 사는 게 그의 조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니 쓸데없는 고생 안 하고 덜 고생하고 아이 우리 조상 덕에 우리가 이렇게 덜 고생하면서 이렇게 좀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가 있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때묻지 않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타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시대까지 아니 그 레갑에서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350년 동안 딱 지켰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이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이 정신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오니까 이겐 사람들, 호밥의 후손, 그중에서도 헤벨의 후손, 그중에서도 레갑의 후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오니까 벌써 거의 천년이죠. 천년.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천년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믿음의 근본 줄기를 붙잡는 그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레갑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말기야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레갑이 아니라 레갑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레갑의 자손 말기야가 뭘 만들었다? 성전의 본문. 성전의 본문을 중수하는 사역을 맞아서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본문, 제일 중요한 문과 문짝을 만들어서 다는 그 일을 맡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문을 여러분의 가문이 맡아서 세웠다. 근데 이게 그 말기야라는 사람의 그 위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게 어디서부터 이 정신을 따져서 누구의 공이냐? 네가.
아니고 그 레갑의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아들 호박. 그래서 모세가 그 호박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주소서라고 했죠. 매우 이 역사를 놓고 보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만 이 눈만큼은 누구의 눈이에요? 호밥의 눈인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똑바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와서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게 호밥의 눈이라고 하니까 눈이라고 하는 말을 놓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갔지만 이 호밥과 그의 친족들은 저 지평선 너머로 계속 주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정찰하고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참모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이 주변이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니까 의지는 하나님께 하더라도 눈은 열려 있어서 보아야 될 것은 보고 어떤 일이 닥쳐오는지를 미리 보는데 그 눈이 되어준 것이 이 호밥이고 이 호밥의 이 눈의 역할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년이 지난 뒤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 네, 그 바로미터가 되고 기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약간 과장되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과장이에요. 뭐냐면 겐 사람, 겐 족속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영성을 존중하여서 잘 따라가면 눈이니까 이스라엘이 흥한다. 근데 겐 사람 멀리하고 이들이 어디서 사는지 뭐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진다. 좀 과장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겐 사람, 호밥의 후손, 레갑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정신, 이 가문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가문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똑바로 안 알고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했고 그러나 모세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와 함께 했으니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겐족속을 받아들이는 마음씨 좋은 넓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가 큰 덕을 본 겁니까? 유다지파가 큰 덕을 본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가 신약에서 흔히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믿음이 거기까지 되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다면 내가 품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베품을 오히려 받은 것과 마찬가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 그 힘든 일을 해서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길게 놓고 보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초를 겪고서 내가 수고하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대로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내가 동정을 받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실제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레갑 족속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겐족속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것은 역사가 바뀌었지만, 그 정신을 이어간 게 겐족속에서, 헤벨의 자손에서, 그 다음에
레갑 자손으로 했을 때 아주 그 놀랍게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성전의 본문을 세우는 데까지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라고 할때 결국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다른 어떤 가문보다도 위대한 가문, 성공하는 집안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위대한 가문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존중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깨우치려고 무지 노력을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100년 동안, 300년 동안 고생만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레갑 자손들입니다. 누가 조롱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준을 잡는,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눈이 되는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레갑 가문이 될수 있도록, 로고스 교회가 이 시대의 겐족속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앙망하며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